8월 7일 바로 저희 원원이 데뷔한 지 1주년이 된 날입니다. 1년 생각하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저도 모르게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. 아니 아쉬움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. 1년 동안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되게 즐거우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. 게임을 해도 되게 재밌으면 빨리 가고 뭐 놀이동산에 가도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그만큼 굉장히 짧게 느껴졌고 엊그제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멤버들이 편지를 쓰고 이제 거기서 딱 붙인 그날이 생각나네요. 정말 그때는 멤버 하나하나 정말 진심을 담아서 편지도 적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적은 거 그날이 제일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 저희 스케줄을 나가잖아요. 그 하루하루가 그냥 다 특별했고 신기했어요. 모든 날들마다 다 특별했던 것 같아요. 같이 비행기 타는 날? 저희가 처음 해외로 간 게 케이콘 LA였어요. 근데 저는 태어나서 비즈니스석을 처음 타보고 근데 그 비즈니스석도 너무 좋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형들이랑 같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LA까지 간다. 심지어 저는 LA에 살았었잖아요. 내가 살았던 동네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형들과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들떠서 정말 가이드처럼 여기는 햄버거집이고 여기는 어디고 막 엄청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신발 벗고 탄다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진짜 사소한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, 원어원은.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. 바늘에 이렇게 구멍이 꼬아져서 이렇게 매듭하면 이렇게 바늘하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원어블께서 많은 힘 받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원어블 저희 응원해주는 영상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힘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저한테 그냥 힘이라는 존재? 그런 느낌. 원어블 하면 사랑이죠. 사랑, 진짜 사랑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룹들이랑 조금 다르게 탄생한 그룹이고 지금까지 이뤄낸 많은 결과물들이 다 원어블들의 응원과 노력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활동이 더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고요. 말 그대로 원어블은 사랑입니다. 원어원이란 일기장. 원어원이란 그룹은 저한테 일기장처럼 그때 나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일기장 같은 느낌? 일기장 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이제는 뭔가 가족이 생긴 것 같고 멤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1명의 형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맨 처음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.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아이돌 그룹, 남자 그룹이었는데 아직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. 뭔가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. 제 원어블 여러분, 벌써 이렇게 2018년 8월 7일이 됐는데요. 굉장히 기쁘고요. 원어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1주년인 것 같습니다.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아직도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답해 드리려고 최대한 정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을 원어블에게 하자면 진짜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온통 원어블인 것 같아요. 더 많이 노력해서 완벽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게
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서로 사랑하는 존재니까 평생 함께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서로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같이 서로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, 워너블 여러분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, 앞으로도.